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그린웍스 40V 듀얼 자주식 제초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식 제초기는 구동 미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사람이 밀지 않고도 전진 레버만 잡으면 자동으로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잘린 잔디를 담아주는 풀통이 있습니다. 잘린 잔디를 측면으로 배출시키는 배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초기 본체가 있습니다. 그린웍스 40V 듀얼 자주식 제초기에 잘린 잔디의 처리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잘린 잔디를 풀통에 담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린 잔디를 바닥으로 깔리게 해주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핸들 조립과 풀통에 받아지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핸들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단 핸들을 세우기 전에 하단 핸들을 고정시키고 있는 레버를 밖으로 잡아당기셔서 90도 돌려주십시오. 반대쪽 하단 핸들 고정 레버도 밖으로 잡아당겨서 90도 돌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양쪽에 하단 핸들을 세워줍니다. 하단 핸들 고정 위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잡으신 다음 하단 핸들 고정 레버를 다시 90도 돌려주시면 하단 핸들이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 편도 같은 위치에 맞춰주신 다음 레버를 90도 돌려주시면 하단 핸들이 조립이 끝납니다. 그 다음 하단 핸들의 상부에 있는 볼트와 너트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너트를 분리시킬 때에는 밖으로 잡아당긴 다음 풀린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볼트와 너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단 핸들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맞닿게끔 끼워주시고 반대쪽 핸들도 같이 맞춰서 잡아주십시오. 뺐던 볼트를 안쪽에서 끼워주시고 또 반대편도 볼트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너트를 끼우셔서 핸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히 조여주십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너트를 끼우셔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십시오. 핸들이 고정됐으면 전선을 고리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핸들 조립이 끝나고 풀통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뒷바퀴 사이에 커버를 여시면 잘린 풀이 뒤쪽으로 배출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디플렉터가 있습니다. 풀통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디플렉터를 빼신 다음 풀통에
양쪽 고리가 본체에 걸린 턱에 걸리도록 틀통을 안착시키면 됩니다. 핸들 조립과 풀통 조립이 끝났습니다. 잘린 잔디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린 잔디가 측면으로 배출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풀통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풀통 사용했을 때 빼놨던 디플렉터를 뒤쪽 배출구에 막아줍니다. 뒤쪽 배출구를 막아주신 다음 측면 배출 카바를 올리시고 측면 배출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잘린 잔디를 처리하는 세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측면 배출판을 빼시고 작업을 하시면 잘린 잔디가 잔디 바닥으로 깔리게 되겠습니다. 40V 듀얼 자투식 제출기에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커버를 여시면 안전키가 있습니다. 이 안전키의 용도는 기계가 작동되게끔 하는 역할도 하지만 혹시라도 어린아이가 만지지 않게끔 빼서 따로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키를 끼워주신 다음 배터리를 깊이 장착해 주십니다. 배터리 장착하는 옆에 공간은 제초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를 빼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배터리를 보관하실 때에는 충분히 배터리가 충전된 다음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시고요. 작업을 하시기 전 자를 잔디의 높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1단부터 제일 높은 10단까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르실 잔디의 높이를 결정하신 다음 핸들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 박스에 회색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작동 레버를 잡으시면 날이 회전을 합니다. 날이 회전을 할 때 작동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회색 버튼을 띄면 계속 날은 회전하게 됩니다. 핸들 왼쪽에 있는 회색 레버는 구동 속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색 레버를 거기 쪽으로 옮겨주시면 구동 속도가 천천히 구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레버를 토끼 쪽으로 밀면 구동이 빨라집니다. 제초기의 구동은 날의 회전과 상관없이 구동 레버를 잡기만 해도 전진을 합니다. 구동 레버를 놓으시면 제초기는 구동을 멈춥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동 레버를 잡으시면
전진하고요. 구동 레버를 놓으시면 구동은 멈춥니다. 나일 회전과 동시에 구동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일 회전을 위해 회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레버를 잡습니다. 나일 회전을 할 때에 다시 구동 레버를 잡아주시면 두 개의 레버를 동시에 놓으시면 날 회전도 멈추고 구동도 멈춥니다. 대신에 구동만 멈추게 할 경우에는 구동 레버만 놓으시고 날 작동 레버는 계속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끝난 후에 제초기를 박스에 담거나 좁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 핸들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작동 위치에서 분리시키신 다음 옆에 있는 배터리 보관함에다가 넣어주십시오. 배터리가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접게 되면 날 작동 레버가 눌리거나 구동 레버가 눌려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를 빼서 배터리 보관함 쪽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데크를 제일 낮은 위치 1단으로 놓으시고요. 풀통을 분리해 줍니다. 하단 고정 레버를 밖으로 잡아당긴 다음 90도 돌려주시고 핸들을 잡으시고 반대편 쪽 레버도 잡아당긴 다음 90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쪽으로 하단 핸들을 접으신 다음 고정 레버를 다시 90도 돌려서 하단부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상단부와 하단부의 고정 볼트 너트를 분리시켜 주시고 상단 핸들을 뒤로 접어주십니다. 상단 핸들을 뒤로 접어주실 때는 양쪽에 전선이 핸들과 핸들 사이에 끼이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그린웍스 40V 듀얼 자주식 제초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